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핀탱크 서비스 토스 제공업체인 비바 리퍼블리카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당장 만나와 토스 공식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에 장애인의 금융생활을 주제로 다룬 콘텐츠를 각각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토스의 주도로 장애인의 금융생활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콘텐츠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당장 만나 진행자인 이현학, 신홍윤 씨가 장애인 당사자로 살며 겪은 다양한 금융생활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발달장애인도 손쉽게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무료 배포합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과 함께 쉬운 배달앱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제작 과정에 발달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배달앱 이용 전 과정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배달앱 용어를 쉽게 풀이한 용어사전, 할인 쿠폰 적용이나 간편 결제 등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소개도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낯선 고령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내 책자는 온, 오프라인 동시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